자, 그래서 빈칸에 알맞은 말 어쩌고저쩌고 오케이. 뭐 think about 있고 burning 있고 cover가 있는데 우리는 하면서 재기적인지 강조 아니 뭐야 강조적인지 뭐 다른 말로 하면 생략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따져볼 거고요. 아니면 뭐또 어떤 수거로서 사용된 건지 관용적 용법이라고 교재에 나오고 있죠. 어떤 수거로서 사용된 건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I picked up a hot plate so I 그렇죠. burned myself 하면 되겠죠. 두 문장인데요. 원인과 결과를 so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원인이고요. 뒤에 결과인데요. 원인이 된건 내가 뭐 했는데 내가 뜨거운 플레이트를 집어대죠. 뭐 플레이트는 접시라든지 뭐 하여튼 쟁반 같은 거 이런 거 플레이트라고 합니다. 뜨거운 접시, 쟁반 같은 걸 집어 올렸고 그래서 이게 원인에서 결과적으로 나는 뭐 했다? 되었단 얘기죠. I burned 화상을 입었다. 그러면 이 myself는 생략할 수 없다. 그 말은 이게 무슨 적용법이다? 그렇죠. burned라는 동사에 무슨 어로 사용됐다? 목적어. 내가 태웠는데 그 태운 행동의 대상이 다시 주어란 말이죠. 주어 자신을 태웠다는 뜻으로 재기적용법이고 목적어로 사용됐기 때문에 생략이 안 되는 재기적 용법이다. 뭐 대충 써도 다 보이죠. 생략 안 돼. 재기적 목적어라고 쓴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또두 문장인데요. 일단 it's cold 한 다음에 완성시켜 보겠습니다. 그래서 it's cold. 오케이. 그래서 cover yourself with a blanket 짐이겠죠. cover yourself. 오케이. 지금 이게 it's cold 날씨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날씨가 춥다고 하고 있죠. 그러면 뒤에 나오는 것은 무슨 문이다? 명령문인 거죠. 추우니까 이런 행동을 하라고 시키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뭐 하라 그랬냐면 이 말을 듣고 있는 상대방이 you가 짐인 거죠. 짐이란 사람한테 춥구나 뭐 해라 네 자신을 덮어라 한 거죠. cover yourself 해라. 뭐를 가지고서? 담요를 가지고서. with은 뭐뭐를 사용하여란 뜻의 도구의 with이죠. 뭐뭐를 가진 뭐뭐와 함께 뭐뭐를 사용하여란 세 가지 뜻 중에 뭐뭐를 사용하여 그래서 담요를 사용해서 네 자신을 덮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yourself에 대해서 일단 생략할 수 그렇죠. 생략할 수가 없다는 얘기는 무슨 용법이고 무슨 어로 사용됐다. 그러니까 커버가 덮다 무엇 무엇을 덮어주다라는 뜻의 타동사고 그 목적어가 yourself죠. 목적어로 사용됐습니다. 생략할 수 없는 재기적 용법이고 목적어로 사용됐습니다. 명령문에 주어가 you가 생략됐죠. 그래서 you가 생략됐으니까 그러니까 주어가 you였는데 목적어도 you니까 yourself라고 cover yourself 이런 식으로 표현해야 되겠죠. 담요로 너 자신을 덮어주어라.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이런 걸 보고 뭐 they never think about 완성시키겠습니다. 시작. Never think about other people. They only buzz 하면 되겠죠. They only think about themselves.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일단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그들은 절대로 다른 사람 생각 안 한다라는 얘기죠. 절대 남 생각 안 하고 그들은 오직 뭐밖에 생각 못 한다? 그죠? 지 생각, 지삐 모른단 말이죠. 지삐 모른다. 됐습니까? 그들은 절대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해 줄줄 모르고 지삐 모른다. They only think about themselves. 됐습니까? 그러면 themselves에 대한 얘기 생략할 수 없고 왜냐하면 think about이라는 전치사의 목적으로 사용했죠. 됐습니까? 자신밖에 생각할 줄 모른다. 됐습니까? 오케이. 계속해서 4번. 이번에는 밑줄친 부분에 주의해서 바르게 해석하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칼질하라는 얘기하고 똑같고요. 그럼 I wrote this poem myself인데 누가 뭐 했냐면 누가 다? 어떤 질문? What? 어떤 질문? How? 그렇죠. 내가 썼다. What? 무엇을 이? 시를. 어떻게? 직접. 내 스스로 직접. 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썼습니다. 이 시를 직접. 됐습니까? 그래서 myself에 대해서 하면 생략할 수 있는 무슨 적용법이다? 그 말은 myself의 위치가 여기 말고 또 다른 위치에 넣으면 문장을 어떻게 표현해도 된다? This poem. 그렇죠. myself의 위치는 여기에 들어갈 수도 있다. I myself wrote this poem. 강조적 용법이다. 생략할 수가 있다. I wrote this poem.
어떻게 썼니? 직접 썼다 라는 부사적이죠. 부사적. 어떻게, when, where, how, why 중에 how에 대한 대답이니까 부사적이고 강조적이란 말입니다. 이런 걸 보고 나중에 명사의 강조,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문법을 마무리할 때쯤 되면 뭐 도치, 강조 이런 것들 모아서 배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명사의 강조는 뭐 부정어의 강조, 명사의 강조, 그 다음에 뭐 부사구의 강조 뭐 이런 것들 몇 가지 강조가 있는데 이거는 명사의 강조라고 하면서 배우게 될, 제기대명사로 명사를 강조할 수가 있다라는 걸 배우게 될 예정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또 뭐 이상한 애네요. 오케이. 그래서 she가 뭐 했는데 said 했죠. 누구한테? 그렇죠. 혼잣말 했단 말이죠. 그녀가 혼잣말 했다. 뭐라고 혼잣말 했대요? I'm the prettiest in the world. 내가 어디서 어떤 놈이다? 가장 예쁜 사람이다. 됐습니까? 그녀가 혼잣말 했다. 난 세상에서 제일 이뻐.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녀석에 대해서 얘기하면 생략할 수 없어요. 없죠. 그렇죠. said to라는 전치사의 무슨 어? 목적어니까 무슨 적용법이다? 제기적용법. 됐습니까? 그래서 say to oneself라고 통째로 외우라고 하죠. talk to oneself, say to oneself. 뭐 하다? 혼잣말 하다. 됐습니까? 그녀가 혼잣말 했습니다. She talked to herself. She said to herself, I'm the prettiest in the world. 됐습니까? 요거 쌍따옴표 걷어내볼까? 그렇잖아. 잠깐만 기다려봐. 그래, 천천히. 됐습니까? 그럼 쌍따옴표 걷어내는 순간 A에게 B를 말했다가 되는 거죠? 네. 그렇죠. A에게 B를 말했다 할 때 말하다는? 그렇죠. tell, told니까. 그래서 누가다? she가 told다. whom? herself. herself에게. 그 다음에 이제 that was the prettiest in the world. 그렇죠. that she was the prettiest in the world. 이렇게 하면 되겠죠. 방금 뭐 한 겁니까? 무슨 화법을? 무슨 간접화법을 바꾼 거죠. she told herself that she was the prettiest in the world. 그렇지 동희야? 네. Mary got up late and didn't have time to wash herself 하고 있네요. 여기 보면 또 to wash에 대한 얘기 할 것 같죠? 네. 그렇잖아. 그렇지 규현아. to wash에 대한 얘기 할 것 같고 규현이는 준비가 됐지? 그렇지? 왜 머리를 갑자기 푹 숙이냐? 오케이. 그래서 and하고 didn't 사이에는 she가 생략됐죠. Mary got up late and she didn't have time to wash herself. 그래서 일단 and 앞부분 누가 뭐 했는데? 머리가 늦게 일어났는데 늘어났고 그리고 그녀는 씻을 시간이 없었다. 그렇죠. 씻을 시간이 없었단 말이죠. 늦게 일어나서 씻을 시간이 없어갖고 냄새 풍기면서 그냥 나갔단 얘기죠. 됐습니까? 그래서 herself에 대한 얘기 먼저 하면 이 녀석은 생략할 수 생략할 수 없죠. 그렇죠? wash의 뜻이 무엇무엇을 씻다죠. 네. 그러니까 wash의 무슨 어? 목적어죠. 됐습니까? 오케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how입니까? whom입니까? 누구를 씻을 시간이 없었다고? herself를 씻을 시간이 없었다고요. 자신을 씻을 시간이 없었다고요. 목적어니까 생략할 수 없는 무슨 적용법이다? 제기적용법이죠. 됐습니까? 맵이 늦게 일어나서 자신을 씻을 시간조차 없었다라는 얘기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규현아 to wash herself에 대한 얘기 해줘. 그렇죠. 형용사 적용법이죠. 시간 시간인데 어떤 시간? 씻을 시간. 됐습니까? 그래서 어떤 시 적용법이죠. 오케이. 뭐 이거 다른 표현으로 하면 다른 표현을 하는 건 여기서는 하지 말자. 오케이. 그 다음에 이렇게 제기되면서 쭉 봤고요. 그 다음에 관용 표현입니다. 관용 표현은 뭐 저절로가 뭐냐 기억나시죠? 저절로 이렇게 얘기하면 두 개가 떠올라야죠. 됐습니까? 네. 저절로 하면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었죠. 그 다음에 뭐 혼자서 이런 것도 배웠죠. 네. 혼자서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었죠. 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남의 도움 없이 라는 표현도 있었죠. 남들의 도움 없이, 도움 없이. 됐습니까? 남의 도움 없이를 그대로 표현한 것도 있었고 전치사 플러스 제기대명사 하는 것도 있었죠.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본래 이런 뜻도 있었죠. 본래. 그렇죠? 자연적으로 이런 거. 자연적으로 뭐 본래 본성적으로 뭐 이런 것들.
됐습니까? 이것도 있었고 한 단어도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단어로 된 것도 배웠죠? 아닌가요? 어? 그랬나? 요 그런가요? 그 다음에 이외에도 뭐 즐거운 시간 보내다 이런 거 배웠어요. 저 즐거운 시간 보내다 즐거운 시간 보내다도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었잖아. 네. 그쵸? 그 다음에 혼잣말하다 이런 것도 배웠죠? 네. 혼잣말하다 뭐 이런 것도 이런 거 뭐 비슷한 거고 이거는 뭐. 뭐 이런 것도 배웠죠. 저절로가 뭐였더라? Of itself. Of itself랑 automatically. 됐습니까? 그 다음에 혼자서는 by oneself랑 alone. 됐습니까? 그 다음에 제기대명사 먼저 하겠습니다. 남의 도움 없이는 for oneself랑 without others help랑. 그 다음에 얘는 in itself랑 it oneself랑 naturally. 됐습니까? 기억나십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즐거운 시간 보내는 건 enjoy oneself랑 have a good time. 그 다음에 say to oneself랑 talk to oneself. 기억나십니까? 네. 오케이. 씩씩 웃는데 왜 웃지? 에이 다 기억났지 뭐 이런 표현인가요? 오케이. 자 그래서 문장의 뜻이 가도 빈칸에 알맞은 말 해라. 그래서 I often go on a trip. 누가 뭐 한답니까? 나는 여행을 자주 간다. 내가 자주 여행 간대죠. By myself. 어찌? 혼자서. 이거 자체는 how에 대한 대답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부사란 얘기죠. 하지만 요 녀석 생략할 수 있다 없다? myself 생략할 수가 없는 이유는 전치사의 목적어니까. 그러니까 by myself 자체는 부사기 때문에 뭐 없다고 해서 이거 통째로 사라지는 건 문제가 없지만 myself만 또 사라지고는 I often go on a trip by 이런 건 안 돼요. 됐습니까? 자 어쨌든 같은 표현은 뭐다? I often go on a trip alone 하면 되겠죠. 나는 자주 혼자 여행을 간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operate가 뭘 것 같아요? operate 고장 나다. 그렇죠. broke down, break down. 오케이, operate의 뜻은 work하고 같은 뜻이에요. 작동하다. 자기 기능을 발휘하다. 그 외에도 operate의 뜻은 뭐 수술을 하다 이런 뜻도 있고요. 임무를 수행하다 이런 뜻도 있고요. 작동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the car operated. 그 차가 뭐 했다? 작동했다. How에 대한 대답이죠. 어떻게? 저절로. 됐습니까? 자동차에 뭐가 장착되어 있다? 네. AI가 장착되어 있다는 얘기겠죠. 네. 인공지능이 있어서 저절로 작동됐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누가 다? The car operated of itself. 됐습니까? 우리가 근데 저절로 할 때 왜 of oneself를 안 했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우리가 저절로 할 때는 of 다른 거는 뭐 by oneself 했고 for oneself 했고 했는데 얘는 얘만 of oneself 안 하고 우리 그냥 콕 집어서 of itself 했잖아. 네. 왜냐하면 저절로 작동하는 건 사람이 아니라야 되니까. 됐습니까? 사람이 아닌 거니까 당연히 뭐야? it이죠. it. 됐습니까? 그래서 itself가 된 거죠.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뭐 누가? My 10-year-old sister가 다 baked. 어떤 질문? What? 어떤 질문? How? 그렇죠. 어떻게? 남의 도움 없이. 어떤 도움도 없이. 됐습니까? 네. 이 애니는 썸 올 자리에 온 건가요? 아니면 지가 있을만해서 있는 건가요? 있을만해서 있어요? 어? 묻는 문장입니까 이거? 아니요. Not 있습니까? 아니요. 그러면 있을만한 자리가 아니네. Not이 들어가 있는 단어가 있어. 그렇죠. 내 안에 뭐 있다? Not 있다. 그게 누군데? Without. 그렇죠. 어떤 도움도 없이.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전혀 도움 없이. 그러면 이거 지금 not any 하고 갔네. not any. not any. 이거 어떻게 여기 not이 숨어 있잖아. 그럼 not any네. 그럼 not any는 선생님이 또 뭐 할 것 같지 않냐? 네. 그렇죠? 뭐 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럼 without any help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with no help. 그렇죠. with no help 하고 갔죠. 도움 없이. without any help, with no help. 도움 없이.
됐습니까? 네. 네, 그래서 10살짜리 시스터가 베이크드 디스 케이크 했는데 뭐 지가 남의 도움 없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스터니까 그렇죠. 시스터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문장 같은 문장 완성하면 뭐다? My your older sister baked this cake. 그렇죠. For herself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다음에 요 부분도 잘 알아두셔야 돼요. 10살짜리 시스터 이게 형용사 덩어리죠. 네. 오케이. 그래서 사기 치는 학교에 사기꾼도 있잖아. 학교 사기꾼들이 시험 문제 가끔씩 어떻게 낸다. 이렇게 요렇게 해갖고 시험 문제 냅니다. 그럼 틀렸다는 거 알아야 돼요. 네. 예를 들어서 그녀는 10살입니다 이런 거 할 때는 전에도 얘기한 적 있어. She is 10 years old 라고 했었어요. 여기는 대시를 쓰지 않는다 했죠. 네. 그러니까 이건 각각 떨어져 있는 단어입니다. 됐습니까? 뭐 I have 10 books 처럼 10권의 책을 갖고 있다 할 때 10 book입니까? 10 books입니까?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복수형으로 써야 돼요. 근데 이게 이렇게 10살짜리 인이라는 형용사의 덩어리가 될 땐 중간에 짧은 대시를 쓰고요. 복수형을 쓰면 안 됩니다. 단수형으로 써야 돼요.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대화의 빈칸에 알맞은 말을 제기대명사를 이용해서 써라. 뭔 소리 하길래 말이죠. Can I have these cookies? 무슨 뜻이야? 내가 이 쿠키를? 먹어도 될까요? 오케이. 몇 종 세트? 그렇죠. 그러니까 can I have랑 have랑 could I have 그렇습니까? 이외에도 물음표 아니고 마침표로 하고 싶으면 let me have 할 수도 있습니다. 네. Let me have these cookies. 상대방에게 뭐 받기? 허락받기. 그렇죠. Let me have these cookies. Can I have? May I have? Could I have? 그렇습니까? 네. 오케이. 그랬더니 more to all of them 하고 있네요. More to all of them. 됐습니까? 그래서 이 쿠키 좀 먹어도 될까요? 했는데 more to all of them이고 them은 뭐 대신 왔을까요? The cookies. All of the cookies죠. All of the cookies. 쿠키 몽땅 다란 얘기네요. 쿠키 네. 몽땅 다. 그러면 B가 A가 내가 이 쿠키 좀 먹어도 될까요? 했는데 B가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우리말로 해석하면 얘들 다 마음껏 먹어. 그렇죠. 쿠키 몽땅 다 네 맘대로 먹어 했죠. 그러면 완성시키겠습니다. A가 뭐라 했더니 Can I have these cookies? 했더니 All of them 했겠죠. 됐습니까? Help yourself to 됐습니까? 그래서 eat all of them freely 라 했죠. Eat all of them freely 마음껏 드세요. Have all of them freely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대화를 상상하는 거죠. 대화를 아까 전에 상상력이 좀 부족한 친구한테 깨우쳐주기 위해서 제가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 보셨죠? 그냥 힘듭니다. 그렇죠? 대화가 상상이 안 되면 좀 힘들어요. 자, 그래서 her vacation 안만 길어봤자 it이죠. 그러니까 그거 어땠냐고 평가 묻깁니다. 됐습니까? How was her vacation? 그녀의 방학이 어땠었니? 라고 물었더니 great라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great라고 했잖아. 그렇지? 그런 다음에 여기에 그러면 우리말로 무슨 말이 들어가야 될까? 즐거운 시간 보냈다 해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그녀의 방학 어땠어? 그랬는데 어 great 했지. 한 다음에 she가 어쨌다면 그녀가 즐거운 시간 보냈다 해야 되겠죠. 그러면 완성시킬 준비됐죠? 네. 됐습니까? 여기 시제 봤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었더니 How was her vacation? 했더니 Great. She enjoyed herself. 그렇죠. She enjoyed herself. 됐습니까? 그래서 네. 같은 말은 she had a good time, great time 이런 거 하면 되겠죠. She had a great time.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she enjoyed herself 뭐 her vacation일까? 뭐 her vacation. 여기에 그녀의 방학 동안이잖아, 그렇지? 네. 그러면 여기다 뭐 써야 돼 이게? During. 그렇죠. During her vacation. 됐습니까? 네. She enjoyed herself during her vacation. 그녀의 방학 동안 즐거운 시간 보냈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did he go? 과거에 한 행동에 대해서 묻고 있죠. 과거시제 의문문이죠. 그가 갔었니? 어떤 질문? 그 다음은 where? 그렇죠? 어디로? 그 페스티벌로. 아, 얘들 좀 지워야 되겠다. 그 다음에 어떤 질문? With whom 또는 how 됐습니까? 어떻게 그의 여친과 함께 네. 그는 그 축제 여친과 함께 갔었니? 했죠? 네. 그랬더니 no라고 했잖아. 네. 그럼 어찌 간 거야? 혼자서
혼자 간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no, he went there by himself. 됐습니까? 그래서 alone하고 같은 by himself, 혼자 갔어. 됐습니까? 그럼 대어는 뭐 대신 왔을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no, he went to the festival. 그렇죠?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전치사 to를 붙여야 되겠죠. 그냥 the festival만 하면 안 됩니다. No, he went to the festival by himself. 혼자 갔어. 사운드 모양이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어색한 부분을 찾아서 바르게 고쳐달라. 뭐가 잘못됐을까? 오케이. 틀린 데 없는 것 같지 않냐? 일단 Tim and Jane, help yourself to anything you like. anything은 혹시 something으로 고쳐야 되는 건가? 아니요. 아닙니까? 네. 어? 그럼 이게 쓸만해서 쓴 애니야? 예외적으로 쓴 애니야? 예외적으로 쓴 애니. 아, 그래? 네. 그럼 이게 그 다음에 혹시 여기에 뭐 보여요? 아니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뭔가 보여야 될 텐데. 여기 뭐 보이잖아. 동희야, 여기 뭐 보이지, 그치? 어, 예, 아, 예. 그치, 그치. 어, 뭐가 보여? 어, 예. 졸지 말고. 어, 뭐가 보여? 여기 뭐 보이는데, 뭐. 잠만요. 이거 빼면 안 보여요. 졸지 말고. 규현이 보이잖아, 그치? 봤지, 보였지? 그치? 다빈이 봤어? 보였어? 초이 보였지? 봤지? 어? 당연히 뭐? 대시죠, 대. 대 또는 뭐? 또는? 위치. 쓰면 뭐 안 되겠죠? 선행사가 anything이자 뭐 한 대시에 뭐 한 대. 관계대명사 대시잖아. 그러면 anything that you like 하면 뭔 뜻이 되는 거예요 지금? anything that you like 네가 마음에 드는 어떤 것이라도 라는 뜻이죠 이거. 네 마음에 드는 뭐라도.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any는 예외적인 경우죠. 이 안에 앞만 봐도 not 없고요. 그렇다고 내 안에 not 있다도 없습니다. few나 little이나 without 같은 거 없어요. hardly 뭐 이런 거 없어. 그럼 묻지도 않아. 그럼 얘는 예외적인 거야. Girls can do anything 하고 같은 anything이야. 어떤 뭐뭐라도.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러니까 네 마음에 드는 뭐라도 이 말이죠. 그럼 틀린 데가 없는 것 같은데? 어디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Yourself를 yourselves로? 네. 아, 그렇죠. 여러분들 한 번 틀려본 적이 있으니까 이제 안 틀리는구나. 됐습니까? 네. 왜 yourself가 아니고 yourselves가 돼야 되냐면 여기에 누구를 부르고 있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얘들아 한 거죠. 얘야가 아니고 얘들아. 그래서 네 마음에 너희들이죠. 게다가 얘도 너희들 마음에 드는 건 뭐든 니들 마음껏 먹으라고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네. Tim and Jane. 그러니까 2인칭이 단수야 복수야? 복수니까 여기에 단수를 쓰면 안 되고 help yourselves to anything you like 해야 됩니다. 너희들 마음에 드는 건 뭐라도 어떤 라도란 애니라 했습니다. 애니가 예외적으로 쓰이면 무슨 뜻이다? 어떤 뭐뭐라도 됐습니까? 너희들 마음에 드는 건 뭐든지 상관없으니까 마음껏 먹으렴 이란 뜻의 help yourselves to anything you like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하면 누가다 my tooth has come out 다 됐습니까? 그 다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How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 거. 이게 how, come out이 뭔 거 같아? come out 뭐 하다? 빠지단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내 이가 뭐 했다? 빠졌다. 무슨 시제적으로 빠졌다? 현재 완료인 거죠. 현재 완료. come의 3단 변신 come. 그럼 몇 번째 come? 됐습니까? PP형이죠. has 플러스 PP니까 현재 완료 시제죠.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뭘까? my 일단 그건 좀 이따 생각하시고요. my tooth 안만 길어봤자 it이죠. my teeth면 day죠. my tooth has come out. 그럼 이 문장이 하고 싶었던 얘기가 내가 빠졌는데 여기에 이 부분이 무슨 뜻이 돼야 되는 거야? 지금은 무슨 뜻으로 써놨어요? 지금 써 있는 건 무슨 뜻이야? 남의 도움 없이란 뜻이죠. 아, 네.
남의 도움 없이 내가 빠졌다. For oneself니까 남의 도움 받지 않고 빠졌던데 이게 남의 도움 받지 않고 빠졌다가 자연스럽습니까? 아니요. 그렇죠. 남의 도움 받지 않고가 아니고 이 자리에 어떤 의미가 들어 있는 게 자연스러워? 저절로 빠졌다. 그렇죠. 저절로 빠졌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for itself가 아니고 뭐다? Of itself. Of itself 해야 되죠. My tooth has come out of itself. 내가 저절로 빠졌어요. 됐습니까? 네. 오케이. 이가 저절로 빠지면 안 되는데. 됐습니까? 그래서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뭘까? 결과. 그렇죠. 결과죠. 결과. 결과의 느낌이죠. 내가 저절로 빠져서 그래서 지금 나는 앞니 빠진 갈가지 상태다. 됐습니까? 네. 친구들 보고 쳐다보고 웃으면 친구들이 막 웃는다. 됐습니까? My tooth has come out of itself. 저절로 빠졌다고요. 그 다음에 between ourselves, I didn't do my best. 일단 between ourselves 무슨 뜻이고? 우리끼리 얘긴데 이 말이죠. 우리끼리 얘긴데 I didn't do my best. 나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어. 그렇죠. 됐습니까? 그러면 뭐를 뭐로 고쳐야 되겠다? Self를 selves로 고쳐야 되겠죠. 됐습니까? Ourselves. Between ourselves, between you and me 이겁니다. Between you and me 또는 이게 뭐라고 바꿔 쓸 수도 있는 표현이다. It's a secret. 그렇죠. It's a secret. But I didn't do my best. 비밀인데 난 최선을 다 안 했어.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문장을 밑줄 친 부분에 유의해서 바르게 해석해라. 오케이. 그래서 누가 다 must not be where home. 그 다음에 어떤 질문 how죠. 그 다음에 when이 나와있죠. 네. 그럼 아이들은 집에 있어서는 안된다 이 말이죠. 아이들 집에 있어서 안돼. 어떻게 지들끼리 그렇죠. 지들끼리라고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지들 혼 그들 혼자서 하면 이상하니까 지들끼리라고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언론의 뜻인데요. 됐습니까? 언론의 뜻인데 지들끼리 언제? 밤에. 애들은 밤에 지들끼리 집에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네. 됐습니까?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위험하니까. 왜 뭔 짓 하길래? 집을 막 부수나요? 와, 그래서 엄마 아빠 옆에서 말려야 되겠네요. 됐습니까? 밤만 되면 아이들 집을 부수고 싶은 생각이 생기기 때문에 집에 혼자 있으면 안 된다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애들은 집에 혼자 있으면 안 돼. Children must not be home by themselves.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help yourself to these cookies on the table. 뭐 여기에 요거 보이죠? 네. 그렇죠? 그럼 요게 보이면 요것도 보여야지. 네. 그치 동희야? 네. 그래서 여기 뭐? 네라 그런 거 치고는 너무 대답이 늦게 나오는 것 같지 않냐? 여기 뭐 그래? 투투투투 아니야 투 온더 테이블이지 그치? 아니요 진정하시고 그래 기다려줄게. 왜냐면 틀리면 딱 밤을 실컷 때릴 거니까. 아 기다려줄게. 뭐? 셀프 딱밤 다섯 대만 때려. 네. 그래서 뭐? Which are help yourself to these cookies which are on the table. 그래서 어떤 무엇을 뭐 해라. 탁자 위에 있는 이 쿠키들을 마음껏 드세요. 먹어라. 됐습니까? 오케이. 주격 플러스 비동사 생략했죠. That are 해도 상관없고요. 됐습니까? 네. 오케이. 동희야 감 좀 떨어진 것 같다. 아. 좀 주워라. 네. 오케이. 이렇게 되어서 다음 시간에 대명사 파트 시험 칠 거고 동의는 알아서 보내주시고요. 네. 오케이. 오케이. 그럼 다음 시간에 이제 다다음 시간에 여기다가 뭐 재시험 뭐 1, 2, 3, 4 이런 거 쓰지 않도록 해주세요. 나도 모르게 눈이 마주쳐버렸어. 지금 치지 마. 오케이. 그래서 I wish it was Christmas. 그렇죠. I wish it was Christmas. 이 얘기 할 차례죠? 네. I wish it was Christmas.
once every day. 이게 무슨 뜻이에요? 누가 언제 바래요? 내가 지금. 그렇죠. 내가 현재 바라는 거죠. 그래서 언제 크리스마스기를 매일이. 여기 생긴 걸로 봐서는 과거의 크리스마스였으면 해놓고 근데 그 뒤에다가 에브리데이를 갖다 붙여놨어. 네. 여기에는 뭐가 생겼댔냐면 네. 생겼댄 거예요. 그럼 매일매일 크리스마스일 수 있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소망은 가능한 걸 바라는 거야? 불가능한 걸 바라는 거야? 불가능한 거. 그래서 현재 또는 앞으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요? 아니요. 일단 현재 사실이 아니죠. 네. 언제도 사실이 될 리가 없어. 이래서 안 돼요. 그래서 이럴 때 쓰는 걸 보고 뭐라 그런다? 가정법 과거라고 합니다. 가정법 과거. 그러니까 동사의 형태는 뭔데? 과거. 과거인데 바라는 내용은 언제 맨날 크리스마스이길 언제 바란다? 미래. 현재 또는 미래 항상 크리스마스이길 현재 바라고 있다라는 표현. 이걸 보고 I wish 가정법 과거라고 해요. 됐습니까? 오케이.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해서 할 차례죠. 가정법에서 뭐 앞에서 막 시큰 막 막 얘기해놨어. 뭐 너무 많이 얘기해놨나? 자, 그래서 가정법이란 무엇인가 라고 누가 한다면 일단 두 개로 나눠서 얘기할 건데요. 내용과 형태로 나눠서 얘기할 때 일단 내용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면 어쨌든 현재 사실이 아닌 거 또는 과거의 사실이 아닌 걸 그렇다 쳐보자 할 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뭐 우리가 역사에 만약이란 없지만 뭐 이런 얘기 가끔 하죠. 역사에 만약이란 말이 없지만 만약에 임진왜란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라든지 만약에 뭐 선조가 뭐 한양을 버리고 토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의 사실이 아닌 걸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는 거죠. 그런 걸 보고 가정법이라 합니다. 또는 뭐 현재 사실이 아닌 걸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어요. 뭐 지금 예를 들어서 눈이 왔으면 너무 좋겠는데 지금 눈이 온다면 얼마나 좋을까? 봤더니 해가 저렇게 쨍쨍 아 눈부셔. 지금 눈이 오면 얼마나 좋을까? 눈 올 가능성 몇 퍼? 0%인데 지금 눈 왔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하는 거. 됐습니까? 그런 얘기를 할 때 쓰는 걸 보고 가정법이라고 해요. 됐습니까? 자 근데 형태적으로 얘기하면 현재 사실이 아닌 걸 얘기할 때 그러니까 형태 문법적인 걸 얘기했단 말이야. 문법적인 얘기할 때 현재 사실이 아닌 걸 얘기할 때 형태는 뭘 쓴다? 과거형 동사들을 씁니다. 과거형 동사. 그러니까 뭐 be 동사 같은 경우에는 뭐 was나 were 쓰고요. 특히 were를 더 좋아해요. 그 다음에 뭐 조동사 같은 거 이런 거 쓸 때 will 써야 될 상황이면 will 대신에 can would를 쓰겠죠. will 대신에 would 쓰고 can을 써야 될 상황이면 can 대신에 could를 쓰고 may를 써야 될 것 같으면 may 대신에 might를 쓰고 이런 식으로 조동사도 과거형 쓰고 동사도 be 동사도 과거형 쓰고 뭐 동사 일반 동사 go 쓸 일 있으면 went 쓰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태는 과거인데 형태는 현재 사실이 아닌 걸 얘기할 때 동사들은 생긴 건 현재형이나 미래형을 쓰지 않고요. 과거형을 쓴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과거의 사실 여기다 적어야 되는데 좀 칸이 좁네. 여기 좋을 공간 있나요? 그럼 과거 사실이 아닌 걸 얘기할 때는 과거 자 현재 사실이 아닌 걸 얘기할 때 이걸 얘들이 왜 과거 시제를 썼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시간은 이렇게 늘 흘러갑니다. 여기에 기준이 되는 현재인데 근데 얘가 말하는 내용이 언제도 사실이 아니고 이 순간도 사실이 아니고 언제도 사실이 아닌데 미래도 사실이 아니라야 돼. 그러니까 동사의 형태를 이것도 못 쓰겠고 이것도 못 쓰겠대. 그래서 어떤 형태를 취하고 있는 거야? 여기 갖다 놓을 형태를 취하고 있는 거죠. 동사의 형태는 뭘 쓰고 있다? 과거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 간단한 예를 듣는 게 좋은데요. 뭐 간단한 예 정말 뭐 이거 가정법 할 때마다 진짜 지루하게 많이 하는 거 많이 쓰는 가정법 이 지금 얘기하는 게 가정법 과거라고 하는 겁니다. 형태상 과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게 가정법 과거인데 동사 형태는 과거형이고 그 다음에 내용은 현재 또는 미래 사실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형태
If I were you, I wouldn't do that. 여기 이제 이런 형태들 때문에 이름은 가정법 과거예요. Will not이 아니고 wouldn't 쓰고 이런 것들 때문에. 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일 것 같아요? 내가 언제 너라면? 과거에 현재 너라면이란 말이야. 내용은 현재라고 했죠. 현재 또는 미래. 내가 지금 너라면이요. 지금 너라면. 그럼 여기의 뜻은 나는 저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자, 우리가 가정법이란 파트를 하면서 해석을 텐데 점점점으로 끝낸다 그랬어. 그러니까 이게 뜻이 우리끼리 약속인데 내가 현재 너라면 나는 언제 현재 또는 미래 저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가 아니고 않을 텐데 점점점 이렇게 하기로 약속입니다. 생긴 건 분명히 과거인데 현재란 말을 자꾸 할 거야. 내가 지금 너라면 나는 지금 또는 미래에 저런 짓을 안 할 텐데 하고 점점점 꼭 붙여야 돼. 이걸 보고 가정법 과거라고 합니다. 뭐 이거 말고도 뭐 많이 쓰인 가정법 과거 딴 거 얘기하면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뭐 If I were a bird, I could fly to you 라고 연애편지에 많이 쓰죠. If I were a bird, I could fly to you 가 무슨 뜻이겠어요? 내가 언제 뭐라면? 현재 새라면 내가 언제 현재 또는 미래에 너에게 날아갈 수 있을 텐데 점점점이에요. 내가 새가 될 수 있습니까? 내가 네가 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이런 것들 전부 다 가정법 과거라고. 형태상으로는 과거인데 형태상으로는 이렇게 과거형을 쓰고 있는데 내용은 현재 또는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맞습니까? 여기까지 같이 해줘야 되겠다. 동사 형태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조동사 과거형 뒤에 동사 원형, 조동사 과거형 뒤에 동사의 원형을 쓴단 말입니다. 이렇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또 다른 게 이제 밑에도 나와 있지만 가정법 과거 완료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사의 형태는 과거 완료인데 내용은 과거의 사실이 아닌 것 얘기할 때 쓰는 게 가정법 과거 완료랍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사실이 아닌데 과거에 그랬더라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 이런 얘기 한다는데 뭐 아무거나 해보면 뭐 어떤 내용이 좋을까? 뭐 보통 이게 중3 때 가정법 과거 완료를 막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거든요. 중3 때 가르쳐 중3 한 2학기 때 가르쳐 주면서 보통 이런 예문을 많이 써요. 이런 예문을 많이 씁니다. If I had studied harder, I could have entered the high school. 뭐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래서 생긴 게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여기는 조동사의 과거 have pp, could have pp 이렇게 동사가 만들어진대요. 이게 무슨 뜻일 것 같아요? If I had studied harder, I could have entered the high school. 내가 공부를 더 열심히 했더라면 그 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언제 열심히 공부했다면? 과거에 더 열심히 공부했다면 언제 들어갈 수 있었을 텐데? 과거에 들어갈 수 있었을 텐데. 됐습니까? 과거에 자신이 하지 않은 일에 대한 후회를 얘기하는 거죠 이거. 그러니까 이거는 뭐하고 똑같은 내용이냐면 이거하고 뭐하고 똑같냐면 because I studied. 자, 이 뜻이 내가 과거에 더 열심히 공부를 했었으면 내가 과거에 could have entered the high school 할 수 있었을 텐데라며. 네.
이런 뜻이라며. 텐데 하고 꼭 점점점 해줘야 돼. 가정공부니까. 만약 내가 더 열심히 과거에 공부를 했다면 내가 과거에 그 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얘기하고 있어. 그럼 이거하고 그럼 because를 넣으면 때문에 란 말이 들어가잖아. 때문에 이 말하고 뭐하고 똑같다고 얘기하냐면 뭐 때문에 란 말을 넣어서 똑같은 말 만들래. 그럼 뭐 때문에? 내가 더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언제? 과거에. 이 뜻이란 말이에요. 내가 과거에 더 열심히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누가? 내가. 언제? 현재. 과거에. 무엇을? 그 고등학교를. 그 고등학교를 뭐 할 수가 없었다? 입학할 수 없었다. 여긴 텐데가 아니야. 할 수 없었다. 이거하고 똑같은 얘기라고요. 내가 과거에 더 열심히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과거에 고등학교를 입학할 수 없었다. 과거에 더 열심히 했었으면 입학할 수 있었을 텐데. 하고 똑같다고요. 네. 됐습니까? 그러면 because I? Because I didn't study higher. I couldn't enter the high school. 요거하고 같다고요. 됐습니까? 이건 무슨 시제야? 과거 시제. 과거 시제죠. 무슨 시제야? 과거 시제죠. 그래서 이걸 보고 직설법 과거라 그래. 직설법 과거. 있는 그대로 얘기한 과거란 말이야. 내가 과거에 열심히 공부를 안 해서 과거에 들어갈 수가 입학할 수가 없었어. 근데 만약에 내가 과거에 if I had studied harder I could have entered the high school 들어갈 수 있었을 텐데. 이걸 왜 보여주냐면 이거 보여줘 놓고 이거랑 같은 뜻인 문장을 1, 2, 3, 4, 5 중에 고르세요 해놓고 이 문장 누른단 말이야. 다섯 개 문장 중에. 여기에 가정법 과거 완료입니다. 과거 완료는 원래 과거 완료는 가정법 과거 완료 말고 뭘 가정법 과거 완료 말고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보다 더 과거에 있었던 일을 얘기하고 싶을 때 쓴다고 했었죠. 네. I gave mom the gift that my uncle had given to me. 누가 뭐 했대? 내가 줬다. 무슨 시제 줬대? 과거 시제. 과거 시제 줬죠. 누구한테? 엄마한테. 뭘 줬대? 그 선물을. 선물은 선물인데 어떤 선물? 나의 삼촌이 나에게 주신 선물. 엄마 삼촌이 나한테 야 이거 네 엄마 갖다 드려라 이랬단 말이야. 어? 삼촌이 나한테 야 엄마 갖다 드려라 했던 걸 내가 엄마한테 전달했다는 얘기 하고 있는 거야. 네. 그러면 내가 삼촌한테 받은 선물을 엄마한테 주려 그러면 저 엄마한테 주고 나서 삼촌한테 받아 삼촌한테 받고 나서 엄마한테 드려 삼촌한테 받고 나서 엄마한테 드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먼저 일어나야 되는 거야? 삼촌한테 이 행동이 거. 먼저 일어나야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근데 내가 줬다라는 걸 시제를 뭐로 표현하고 있어? 과거 시제. 그러면 삼촌이 나한테 줬던 건 무슨 시제가 돼야 돼? 과거 시제. 그렇죠. 이게 돼야 돼. 이게 원래 head 플러스 pp의 원래 용도야 이게. 이게 원래 용도가 맞아. 원래는 이렇게 쓰는 거야. 근데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건 원래 용도가 아닌 거란 말이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이거 생긴 건 과거보다 더 과거에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내가 과거에 더 열심히 했으면 could have entered 했, 과거에 입학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정작 과거에 있었던 실제 일은 이거야. 여기 무슨 시제? 과거 시제. 여기 무슨 시제? 그래서 사실은 내가 언제 열심히 공부를 안 해서? 과거에 더 열심히 공부를 안 해서 언제 입학할 수가 없었다? 입학할 수가 없었다. 이걸 보고 직설법 과거고 직설법 과거는 가정법 과거 완료로 바꿔 쓸 수 있다고요. 됐습니까? 자 이것도 똑같은 말을 because를 넣어서 똑같은 말 해볼까? If I were a bird, I could fly to you. 내가 지금 새라면 내가 지금 너에게 날아갈 수 있을 텐데 but because I 내가 언제 새가 아닌 거야? 현재. 그러면 because? Because I wasn't I'm not a bird. I can't fly to you. 이게 사실 실상이란 말이야.
야, 여기에 가정법 과거니까 직설법은 무슨 시제가 되고 있어? 현재 시제. 그래서 내가 현재 새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 너한테 날아갈 수가 없다고 얘기하잖아. 됐습니까? 그러니까 가정법 과거는 내용은 이거야. 실제 내용은 이거야. 내가 새가 아니라서 너한테 날아갈 수가 없는데 내가 지금 새라면 지금 너한테 날아갈 수 있을 텐데 점점점이. 그래서 텐데 점점점 꼭 해야 된다고요. 내가 지금 새라면 너한테 지금 날아갈 수 있을 텐데 생긴 건 다 동사가 생긴 게 다 과거야. 근데도 현재 새라면 현재 날아갈 텐데 현재 새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 날아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문장을 보여줘 놓고 자꾸 뭘 쓰라 그러면 이거 써보래.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어 직설법이고 현재네. 직설법 현재니까 아 가정법 과거 해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 보여줘 놓고 위에 문장 쓰래. 그러면 직설법 과거네. 직설법 과거네. 됐습니까? 네. 그러면 이렇게 가정법 과거 완료를 해야 되겠구나.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런 것들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가정법은 어떤 사실을 반대로 상상하여 말하거나 실현 가능성이 언제 적은 일에 대해서 현재 또는 미래에 적은 일에 대해서 가정해서 말하는 걸 얘기한다. 우리말 먼저 볼게요. 그래서 TV가 언제 그렇게 시끄럽지 않다면? 현재 또는 미래. 현재 시끄럽지 않다면 나는 언제 잠을 잘 수 있을 텐데? 현재 또는 미래에 잘 수 있을 텐데 하고 점 두 개 더 찍어주세요. 텐데 점점점 말줄임표. TV가 현재 저렇게 시끄럽지 않으면 나는 현재 잠을 잘 수 있을 텐데. 그럼 실상으로 얘기하면 형, TV가 언제 시끄러워서? 현재 시끄러워서 나는 언제 잠을 못 잔다? 현재 잘 수가 없다. 됐습니까? 이걸 보고 뭐라 그런다? 직설법이라고 한단 말이야. 직설법. 근데 직설법의 시제가 뭐니까? 직설법의 시제가 직설법 뭐니까? 현재니까. 동사의 형태는 가정법 할 때는 가정법 뭘 쓴다? 과거를 쓴다. 더 TV 안만 길어봤자 it인데 불구하고 신기한 일이 나죠. 원래 뭐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was not 하는 게 원칙인데 가정법에서는 워낙 사실이 아닌 걸 얘기하다 보니까 문법도 사실이 아닌 문법을 씁니다. 그래서 it 뒤에 were가 막 나옵니다. If it were not so loud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If the TV were not so loud. TV가 언제 그렇게 시끄럽지 않다면 생긴 건 과거지만 현재 시끄럽지 않다면 I could sleep. 내가 언제 잘 수 있을 텐데 잘 수 있을 텐데 이거 다 없다 치자. 이건 무슨 뜻이야 이거?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잘 수 있었다잖아. 네. 근데 이런 거 속에 들어오니까 얘의 명칭이 가정법 과거고 언제 잘 수 있을 텐데 점점점이다. 현재 네. 잘 수 있을 텐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에 were 대신에 was를 써도 되거든요. 네. 됐습니까? 그러면 the TV was not so loud. 이거 없으면 무슨 뜻이야 이거? TV가 시끄럽지 않았다죠 이건. 네. 그렇죠? 근데 여기에 if를 집어넣어보니까 TV가 현재 시끄럽지 않다면이 된단 말이야. 정적이 그러네? 뭔 소리야? 뭐 이런 분위기인데?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렇게 해서 실제로 지금 현재 시끄러워 죽겠단 말이야. 근데 시끄럽지 않다면 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난 지금 잘 수가 있단 얘기야? 잘 수 없단 얘기야? 잘 수가 없다. 실상은 잘 수가 없어. 잘 수 있을 텐데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잘 수 있을 텐데라 왜 그러겠어? 못 자니까 지금. 왜 잘 수가 없으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I can't sleep 이라고 하고 있죠. 무슨 시제입니까? 여기에 뭘 집어넣고 현재 시제 됐어? not을 집어넣고 현재 시제가 되고 있죠. 실상을 얘기하려니까. 그렇죠? 못 잔다. 그 다음에 여기에 not이 있었죠? 네. not이 있으니까 이번에는 뭐가 빠져나가 not이 빠져나가면서 무슨 시제가 되고 있어? 현재 시제가 되고 있죠. because the TV is so loud. TV가 시끄럽기 때문에 나는 잘 수가 없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위에 문장만 보여주고 이 내용 파악을 하라라고 하든지 아니면 이 문장을 밑에 직설법 현재 시제를 쓰라고 하든지 아니면 거꾸로 직설법 현재 시제를 써놓고 위에 가정법 과거를 작문하고 해석하고 자유자재로 뜻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 이런 것들이 이 파트에서 중요한 겁니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가정법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가? 그래서 이제 크게 아까 얘기했던 가정법 과거와 가정법 과거 완료가 있는데 가정법 과거는 언제 사실이 아닌 거? 현재 사실.
아닌 것. 그럼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 사실이 아닌 것. 그래서 보통 가정법 과거 완료는 뭐 할 때 많이 쓴다? 후회 할 때. 후회 표현. 아, 그때 그랬어야 됐는데 그게 후회잖아. 그렇죠? 가정법 과거 완료로 후회의 표현을 많이 하는 regret 하는 표현을 많이 쓴다. 그러니까 그 얘기합니다. 가정법 과거는 동사가 과거라서 그렇지 내용은 절대로 과거가 아니다. 현재 또는 미래의 가능성이 없는 걸 얘기할 때 쓰고요. 해석은 그래서 해석을 반드시 현재로 해야 된다고요. 해석을 현재로 해야 됩니다. 생긴 거 동사들이 생긴 게 I could sleep 이러고 있어 분명히. 그러면 I could sleep만 해석하면 나는 과거에 잘 수 있었던데 이게 가정법 안에 if the TV were not so loud I could sleep 하니까 내가 현재 잘 수 있을 텐데 점점점이 우리 해석의 약속이라고요. 됐습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는 head 플러스 pp와 그 다음에 요게 들어있고 head 플러스 pp 들어있고 그 다음에 쉼표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조동사의 무슨 형태 조동사 과거형 그건 좀 이따 얘기할게. 과거형 플러스 have 플러스 pp 이 세 토막으로 이루어집니다. 좀 이따 얘기할게요. 이렇게 가정법 과거 완료 그렇게 만드는데요. 과거 사실과 반대되는 상황 가정할 때 쓰고 해석은 과거 완료가 아닌 과거로 해야 된다. 한 단계씩 끌려옵니다. 가정법 과거는 생긴 건 과거인데 현재에 대한 얘기. 아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해야 되겠네. 됐습니까? 가정법 과거는 애가 생긴 게 여긴데 실제 내용은 여기 또는 여기 사실이 아닌 거 얘기하는 거고요. 가정법 과거 완료는 생긴 건 여기 있어. 근데 여기에 사실이 아닌 거 얘기하는 거. 한 단계씩 요렇게 끌려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여야 되나? 오케이. 그래서 일단 뭐 라면 텐데 점점점입니다. 라면. 가정법 과거니까 여긴 현재란 말을 내가 계속 할 거야. 현재 뭐뭐라면 뭐 현재 텐데 현재라면 현재 텐데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요게 없어. 요렇게 있어. 이건 무슨 뜻이야? Sam in had a toothache는 세민이가 치통이 있었다. 그렇죠. 이건 그냥 과거에 있었던 일이야. 이거는 세민이가 과거에 치통이 있었다. 근데 얘가 어떻게 생긴 것 속에 들어오니까 요렇게 생긴 것 속에 들어오니까 그래서 세민이가 아까는 과거에 치통이 있었던데 지금은 세민이가 언제 치통이 있다면 현재 치통이 있다면 그래서 여기다 꼭 써주세요. 현재란 말을 세민이가 현재 치통이 있었다면 하면 안 돼. 있다면 He would go to the dentist. 그는 언제 덴티스트한테 갈 텐데 그는 현재 또는 미래에 현재에 뭐 할 텐데 치과에 갈 텐데 점점점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생각해두냐 because를 생각해두세요. 이거랑 똑같은 내용의 because 블라블라블라 세민이가 현재 치통이 있으면 현재 치과에 갈 텐데 그러나 세민이가 언제 무엇이 있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언제 뭐 한다 안 한다 이런 내용을 쓰면 되겠죠. 그치 동의야. Because 너한테 시킬 거니까 네 생각해놔. 네. 자, 그 다음에 가정법 과거 완료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자꾸 뭘 할 거냐면 이 해석을 이렇게 안 할 거고요. 자꾸 이런 말 넣을 거야. 언제 과거에 뭐뭐 했었다면 언제 과거에 뭐뭐 했었을 텐데 뭐 과거에 했더라면 과거에 했었을 텐데 과거에란 말을 자꾸 넣을 거야 얘들은. 그래서 if I had remembered his address, I would have pp가 보이고 있습니다. would have pp, could have pp, should have pp 이 형태입니다. 이 형태는 여러분들 처음 만나보죠. 네. I would have sent him a Christmas present. 내가 그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뭐 했었을 텐데? 보냈었을 텐데. 그래서 내가 언제? 과거에 그의 주소 기억했더라면 그러니까 지금 크리스마스 지나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지나가서 그 사람한테 선물 안 보낸 걸 후회하고 있죠. 과거에 기억났으면 그에게 누가 내가 그에게 언제 과거에 크리스마스 선물을 보냈을 텐데 네. 점점점 됐습니까? 그럼 이것도 똑같이 because 해주세요. 됐습니까? because 어쩌고저쩌고 똑같은 내용을 because로 어떻게 표현할 건가 됐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인 가정법은 if가 들어있습니다. if. 그래서 이 단계에서 내가 무슨 얘기도 하고 싶냐? if가 몇 가지 if가 있다? if가 세 가지 if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만난 if는 if it is if it rains 뭐 맨날 하는 거. I would not 고야, I will not 고야. I if it rains tomorrow, I will not 고야, I would not 고야. If it rains tomorrow, I will not go there. 됐습니까? 이런 if. 그 다음에 지금 배우고 있는 if가 if it rained now, I wouldn't go there. 이 if하고 이 if는 달라요. 다른 if입니다. 해석은 물론 똑같지만 다른 if야.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if는 I want to know 할까? I wonder 할까? I wonder 하지 뭐. I wonder if he will come to the party.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한 번씩 뜻을 써볼까요? 오케이. If it rains tomorrow, I will not go there. 그래서 만약 내일 비가 온다면 가지 않을 것이다. 점점점이야. 다야. 다. 그리고 여기다가 갈로하고 뭐라 그럴까? 가. 가합니까? 아니죠. 이걸 보고 뭐라 배웠다? 조건문이라고 해서 조건문. 됐습니까? 네. 그래서 조건문 얘기할 때 여기에 뭐 if it will rain 이런 거 하면 안 돼. 만약 라면에 will 넣지마 했던 게 그겁니다. 네. 이거는 가능성이 있는 얘기를 하는 거야? 가능성 없는 얘기를 하는 거야? 가능성 있는 얘기.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고 일리에 보니까 뭐 비올 확률이 한 뭐 한 40% 50% 되나 봐. 어? 비 오면 나 안 가야지 이러고 있는 거야. 비 오면. 됐습니까? 네. 자 그럼 밑에 거 밑에 거 If it rained now, I wouldn't go there. 이거는 해석을 쓰면 if의 뜻은 똑같죠. 일단 만약 언제 지금 뭐 한다면 비가 온다면 I wouldn't go there. 나는 거기에 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지 말자 그랬죠. 않을 텐데 점점점 이라 했죠. 지금 만약 비가 내리면 난 거기 안 갈 텐데. 엄마가 심부름 야 가서 어 농협 하나로마트 가갖고 두부 좀 사와. 아, 비 오면 안 갈 텐데. 저 봤더니 이제 해가 막 빨갛게 지고 있죠. 막. 아, 비 오면 안 갈 텐데. 밖에 봤더니 하야 빨갛게 막. 아우, 해가 너무너무 예뻐. 구름,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어. 비 오겠냐? 비 올 확률 몇 퍼센트? 0%.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 가정법. 저 중에서도 과거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자, 이 if하고 이 if는 난 다르다고 봐요, 분명히. 네. 이 if는 해석이 똑같아 보입니다. 거의 똑같죠. 해석은 똑같아요. 근데 얘는 있을 수 있는 일을 얘기하는 if고요.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 조건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if는 있을 수 없는 일을 얘기하는 뭐라 그런다? 가정법의 if입니다. 이거하고 이거는 분명히 달라요. 다른 if야. 됐습니까? 뭘 보고 구분하냐? 얘랑 이런 거 보고 구분하는 거죠. 어, 얘 조건문인 이유죠. 그 다음에 얘가 가정법인 이유는 얘랑 됐습니까? 네. 그럼 이것도 이렇게 하고 는 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거 I wonder if he will come to the party. 일단 I wonder 누가다? 나는 궁금해한다. 그 다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at? 그렇죠. 그 말은 안만 길어봤자? It. 난 그게 궁금하대죠. 네. 그러면 이 문장의 해석은 이거였죠. 오케이. 그래서 나는 궁금해한다. 그가 파티에 올 것인지 아닌지.
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 if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고 배웠고 weather로 바꿔 쓸 수 있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얘는 뭐랑 뭐랑 합친 거다? I wonder 더하기 Will he come to the party? 그는 파티에 올까? 하고 I wonder 하고 합친 거라 그랬죠? 네. 그가 파티에 올까? 이걸 보고 뭐라 그랬어요? 뭐 없는 무슨 문? 의문사 없는 직접 의문문 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I wonder랑 합쳐지니까 Will he come? He will come 된다고 했죠. 그가 올 것인지 아닌지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뭐 할 때 배웠냐면은 명사 저를 이끄는 접속사 if였습니다. 명사 저를 이끄는 접속사 하면 주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만난 건 겉 만드는 that이었죠. 근데 그거 말고 뭐도 있다? if도 있다. 인지 아닌지 아니 그가 파티에 올 것인지 그리고 여기 있는 그래서 이제 이거 얘기할 때 야 얘들아 이거 내가 분명히 if 뒤에 will 못 온다고 설명한 적 없다라 그랬어. 그러면서 만약 라면 속에 will 넣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여기 있는 will 보고는 시비 걸지 마세요. 선생님 if 뒤에 will이 왔는데 됩니까? 아 선생님 저 좀 배운 사람입니다. 얘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딱 보면 딱 때리면서 이게 만약 라면이냐 이 새끼야. 됐습니까? 미래에 올 것인지 아닌지 궁금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됐습니까? 자 그래서 if는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조건문 있을 수 있는 일을 만약 뭐뭐라면 하는 if도 있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을 만약 뭐뭐라면 하는 if도 있습니다. 걔는 텐데라고 해석합니다. 얘하고 얘는 거의 똑같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다릅니다. 다른 if예요.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럼 여기 는 했으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여기 뭐라고 할까? it 과정복구 하고죠. 네. 아. not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여기 not 넣어야 되겠는데 무슨 시제로 not을 넣어야 돼? 현재 시제로 not 넣으면 어떻게 돼요? It doesn't rain now. 그래서 so I 이번에는 여기에 그쵸 not 있으니까 will 아니 뭐야 not 빼고 will go there. 그래서 지금 비가 내리면 내가 거기 안 갈 텐데 그러나 여기 but 이런 거 붙이서 계속 얘기하면 이거 한 문장 이거 없애버리자 그렇죠? If it rain now, I wouldn't go there. But it doesn't rain now, so I will go there. 됐습니까? 그러나 지금 비가 안 내려 그래서 나는 거기에 갈 거야. 야 새끼야 빨리 안 갔다 와. 비 오면 안 갈라 그래. 비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빨리 두부 사 갖고 와. 이런 말이죠. 됐습니까? 이것은 가정법 과거라고 한다는 걸 보고 됐습니까? 그러니까 if가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나중에 리더스뱅크 수업할 때 이제 이 if가 셋 중 뭐냐고 물어볼 거야. 됐습니까? 이 if 셋 중 뭐게? 이러면서 오케이 if가 세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래서 if Samin had a toothache he would go to the dentist 하고 같은 말은 because 예, 아저씨 왜 듣고만 있어, 그치? 야, 네가 하기로 했잖아, 그치? 그래서 네. 딱 정리해주는 남자, 진동희 씨. 그래서 같은 표현 뭐? Because he don't have a toothache, he won't go to the dentist. So he don't have a toothache. He 그다음 뭐? He won't go to the dentist. Won't go to the dentist.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하면 내가 너한테 묻겠죠. 중도 아니다. 초등학교 4학년이라고 묻겠죠. 초등학교 4학년이야 이렇게 묻겠죠. 그렇죠? 예? 초등학교 4학년이 너? 아니 저 잠깐만 더슨 he don't가 아니라 더슨트예요. 초등학교 4학년인 줄 알았네. 됐습니까? Because he doesn't have a toothache, he won't go to the dentist. 하면 되겠죠. S 어디 갔어?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계속해서 if I had remembered his address, 내가 과거에 his address가 remember를 했더라면 나는 would have sent, 보냈었을 텐데인데, 그러면 이거 because 쓰면 because I 무슨 시제 기억 못한 거야? 과거 시제 기억 못한 거죠. 그래서 네. because I didn't remember. 그렇죠. didn't remember 됩니까? remember입니까? his address. because I didn't remember his address, I wouldn't send him a Christmas present. I wouldn't send him a Christmas present. 언제 못 보냈었다. 과거에 못 보냈다. I wouldn't send. 보내지 못했었다. Because I didn't remember. 내가 과거에 기억 못했어. 됐습니까? Didn't remember. 그래서 I wouldn't 뒤에 동사 원형이니까 wouldn't. would는 뭐의 무슨형? 미래 과거형. 됐습니까? 네. 또는 뭐 내용상 wouldn't 써도 되고 보내지 않았었다 보다는 보낼 수가 없었다도 괜찮겠죠. 이거 대신에 뭘 써도 되겠다. 네. wouldn't 대신에 내용상 뭐도 어울린다. couldn't. 그렇죠. couldn't도 어울리겠죠. I couldn't send him a Christmas present. D가 어디 갔어? 됐습니까? 문법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직설법, 얘는 가정법 과거 완료니까 직설법 과거야. 됐습니까? 네. 자, 이거를 뭐 수학 공식처럼 공부하기 좋아하는 친구도 이렇게 하기도 합디다. 여기에 not 없네? 여기 not 놓고 과거 시제. 됐습니까? 네. 여기에 not 없네? 그럼 not 놓고 과거 시제. 근데 꼭 그렇게 뭐 할 여기 not 없으면 not 놓고 not 있으면 not 빼고 뭐 이런 할 필요가 있을까요? 뭐 이렇게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 Because I forgot his address, I wouldn't send him.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됐습니까? 뭐 not 있으면 not 넣어라 이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용이 맞아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억했었으면 보냈을 텐데 기억이 안 나서 못 보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계속해서 어떤 능력이 중요해지냐, 해석 능력이 중요해집니다. 해석 능력. 우리말하고 영어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능력. 됐습니까? 그 다음에 I wish it was Christmas가 나오네요. 원래대로 하면 I wish it were Christmas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가서는 I wish it were Christmas 해야 되는데 it was가 좀 더 자연. 그러니까 원래 원칙대로 하면 가정법 과거의 과정법에서는 뭐 쓸 일이 있으면 was 쓸 일이 있으면 were를 써야 된다라고 나는 학교 다닐 때 배웠어. 나는 그렇게 배웠다고. 야, 과정법에 was 쓰면 안 돼. 과정법에 was 쓸 일이 있어도 were를 써야 된다고 나는 배웠어. 근데 니들한테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 알겠습니까? 네. 왜냐하면 he, she, it일 때는 뭐를 쓰는 것도 허용하기 시작했다. he, she, it일 때는 was를 원래는 he, were, she, were, it, were 해야 됐었어. 나 때는. 라 때는. 됐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was를 쓰는 것도 허용해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when이니까 여기에 was를 써도 된다. 그러니까 요즘 바뀐 문법이에요. 근데 얘를 여기다가 was를 써도 될지 말지는 누구 마음? 선생님 마음. 그렇죠. 학교 쌤 마음이죠. 됐습니까? 학교 쌤이 막 이렇게 막 꼰대라 가지고 라떼대로 배워야지 막 이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에 were가 와야 된다라고 배울 거고 뭐 선생님들 모여서 이제 가정법 수업하고 나서 이제 시험 내기 전에 회의할 거 아니야. 이거 쌤 뭐 좀 젊은 선생님이 쌤 이거 was 써도 되는데 이제 was 뭐 해도 된다 하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뭔 소리야! 어 가정법은 어 were 써야지 막 이러면 할 수 없는 거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 대시 생략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언제 바란다? 현재 바란다. 웬디가 언제 여기 있기를? 현재 여기 있길 현재 바란다. 됐습니까? 여기 생긴 건 과거인데요. 그래도 현재 있길 현재 바란다예요. 여기 시제 현재죠. 현재 바라는 거야. 여기 시제 과거죠. 근데 현재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야. 웬디는 현재 여기 있어 없어? 없어요. 여기 올 가능성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웬디가 여기 있을 가능성이 없으면 없는데 됐습니까? 친구한테 뭐 그냥 친구가 뭐 어 뭐 이번에 뭐 내 생일 파티 하는데 올래? 막 이랬어. 근데 마음속으로 좀 안 왔으면 좋겠는 친구가 있는데 마침 그날 무슨 약속이 있대. 그쵸? 그러면 친구한테 나중에 전화했고 I wish you were here 뭐 이랬죠. 어, 너무 가식적인가요? 아, 네가 여기 있었으면 좋겠는데 없네. 아, 좀 아쉽다야 뭐 이런 거. I wish you were here. 됐습니까? 자 그럼 얘도 가르쳐 줘야죠. 같은 표현은 뭐냐? 자 여러분들 sorry라는 표현 있죠? 네. sorry를 좀 미안하다고만 생각하면 안 돼. 이거 후회하는 아쉬운이란 뜻도 있어. 이거 아쉬운. sorry가 아쉬워하는이란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regret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regret. regret. 이거는 아쉬워하다입니다. 이건 아쉬워하다. 후회하다도 되고요. 후회하다. regret은 무슨 품사라고 선생님이 계속 얘기하는 거야? 동사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얘기를 왜 하느냐? I wish Wendy were here는 내가 Wendy 여기 있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바라는 거죠. 네. 그러면 사실대로 얘기하면 내가 아쉬운 거죠. 네. 그렇죠. 왜 아쉬운 거야? Wendy가 언제 여기 없어서? 현재. 그렇죠. 그래서 I wish Wendy were here는 뭐하고 똑같냐? I'm sorry that. 자, that의 의미는 사실 because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하지만 that을 씁니다. 내가 어떻다 그랬습니까? 내가 아쉽다 그랬죠. 그죠? 왜 I'm sorry that Wendy isn't here 하고 같은 소리야. 아. 그 다음에 I'm sorry 대신에 뭘 써도 된다? I regret을 써도 됩니다. I regret that Wendy isn't here. I'm sorry that Wendy isn't here. 내가 아쉽다. 왜 Wendy가 현재 여기에 없어서. 그러니까 이 that은 겉만 드는 that은 아니야. 됐습니까? 하지만 완벽한 문장을 끌고는 다니죠. 뭐에 대한 대답? why에 대한 대답. 그래서 이걸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that도 있긴 합니다. why are you sorry? 왜 아쉽니? that Wendy isn't here. Wendy가 여기 없어서. I wish Wendy were here. I regret that Wendy isn't here. Wendy가 현재 여기 없어서 아쉽네. 여기 있었으면 좋겠는데. 됐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보고 I wish 가정법 과거라고 하고요. 얘를 보고 직설법 현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정법 과거니까 또 뭐가 되고 있어? 직설법 현재가 되고 있죠. 됐습니까? 됐나요? 네. 그래서 I wish it was Christmas가 언제 크리스마스였으면 좋겠다? 현재 크리스마스였으면 좋겠다. 됐습니까? 게다가 뭐마다? Every day마다. 그럼 그거와 같은 표현은 I'm sorry that it isn't Christmas every day. 매일매일 크리스마스가 아니라서 유감스럽다. 아쉽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번에는 head 플러스 pp가 보이죠? 네.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 뭐라고 써있겠어?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써있겠죠. 그럼 가정법 과거 완료 언제에 대한 거겠어? 과거에 반대되는 걸 바라는 얘기를 하는 게 있죠. 우리말 먼저 보면 네가 그때 뭘 들었다면 내 말을 들었었다면 좋았을 텐데. 너는 내 말 들었어 안 들었어? 안 들었어요. 언제 안 들었어? 과거에. 과거에 안 들었는데 아유 들었 내 말 들었어야지 제게 내 어? 캐잖아. 어? 가정법 할 때 내가 졸지 말라 그랬잖아 내가. 그치 동희야? 네. 그치? 그럼 뭐 네. 뭐야 on the table 앞에 which are 이런 거 들어있는 거 내가 했어 안 했어? 했어요. The cookies which are on the table 그거를 뭐 대답 못 하더라니까? 어떤 학생이? 누구야 누구? 그치? 내가 내 말 잘 들으라 했잖아 그치? 말 안 들어가면 맨날 몰라. 그런 사람 없죠? 우리 학원에 없죠? 오케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기 바 일단 여기도 끊어있긴 똑같아. 여기도 똑같이 대시 생각했습니다. 내가 언제 바래? 현재 바라는 거 똑같아. 일단 다 내가 현재 바랍니다. 현재 유감스럽다는 얘기. 내가 현재 바란다는 얘기는 거꾸로 직설법의 현재 유감이다. 현재 아쉽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네가 뭐 했어야 됐다? You had listened to me at that time. 한 단어 하면 뭐였더라?
ten. 그때죠, 그때. 네. 그때 내 말 들었어야 됐는데 하는 겁니다. I wish you had listened to me at that time. 됐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똑같은 표현이 뭐겠다? I'm sorry that you listened to me. 그렇죠. You didn't listen to me at that time. 그렇죠. Listen to me then. 내가 언제 유감이야? 현재 왜 네가 언제 내 말을 안 들었어? 과거에 내 말을 안 들어서 현재 유감이다. I'm sorry that you didn't listen to me at that time. 됐습니까? 네. 오케이. 가정법 선생님이 공들여서 가르치고 있는 거 느껴집니까? 네. 오케이. 잘 정신 차리세요. 됐습니까? 예, 여러분들 속 뭐야 그 네안데르탈에 머무르면 안 돼. 됐습니까? 가정법이 되는 호모사피엔스가 돼야죠. 오케이, 뭘 피픽 웃고 있어. 오케이, 가정법 과거입니다. 그래서 동사들의 형태가 뭐일 뿐? 동사들의 형태가 과거일 뿐. 언제 사실이 아닌 걸 얘기한다? 현재 또는 미래에 사실이 아닌 거 가능성 사실이라기보다는 뭐 가능성이 없는 이랬고요. 사실이 아니거나 가능성 몇 퍼? 0퍼 인 내용을 얘기한다. 그래서 동사들의 형태라고 해서 선생님이 뭉뚱그려서 얘기했는데 비동사는 뭘 쓰는 게 원칙이다? 뭐를 쓰는 게 원칙이다. 특히 I일 때는 I was는 안 돼요. 하지만 he, she, it일 때는 뭘 쓰는 것도 요즘 좀 허용해준다. was를 쓰기도 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go 써야 될 상황이면 뭘 쓰란 얘기야? go 써야 될 상황이면 went 쓰란 말이고, 그 다음에 can이나 will 이런 것은 could나 would 이런 것들을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조동사의 과거형이라고 하죠. 조동사 중에서 과거형이 없는 게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누구였더라? Shall의 과거가 should인데요. 원래 형태상 물론 내용은 아니지만 형태상 Shall의 과거가 should입니다. Must. 그렇죠. Must죠. 그래서 과거에 해야만 했었다라는 표현은 뭐로 했습니까? Had to로 했었죠. 뭐 하여튼 그 얘기는 뭐 조동사 과거형이 딴 건 있는데 그건 없다는 거 기억나는 거 해서 싶어서 하는 거예요. 뭐 may의 과거형 might, shall의 과거형 should 이런 것들이 쭉 들어 있습니다. 됐습니까? 동사들의 과거형이라 했는데 그걸 이렇게 뭐 너무 간단하게 비동사 같은 경우 were, 일반 동사는 동사의 두 번째 형태, 조동사 같은 경우엔 will이면 would, can이면 could, shall이면 should, may이면 might 이런 것들 형태를 쓴다. 주로 뭐 would랑 could가 많이 나올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이제 뭐 나오는 과거는 현재의 사실과 반대되는 일이나 가능성이 희박한 일을 얘기할 때 쓰는데요. if 절 속에 비동사를 혹시 쓸 일이 있을 때는 주어에 상관없이 were를 쓴다 라고만 나와 있네요. 오케이. 근데 요즘 이거는 뭐 he, she, it일 때는 was도 허용한다는 얘기입니다. he, she, it의 경우 was도 허용한다. 이게 요즘 원래 맞는 문법이고요. 그래서 무슨 뭐 수학 공식처럼 써놨네요. 그러니까 if I were you 이겁니다. if I were you가 뭔 뜻이겠어? if I were you. 내가 너였다면, 너라면. 오케이, 였다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언제 너라면? 현재 너라면. if I were you. 내가 현재 너라면. I wouldn't say that. 나는 그런 말 안 할 텐데. 됐습니까? 내가 너라면 그런 말 안 할 텐데. If I were you, I wouldn't say that. 됐습니까? 네. 오케이. 보통 상대방이 이미 어떤 말을 해서 상대방을 마음 상하게 한 뒤에 하는 말이죠. 네. 됐습니까? If I were you, I wouldn't say that. 됐습니까? 네. 오케이. 라면 텐데 하고 점 세 개 꼭 써줘야 돼. 왜냐면 내가 이걸 왜 자꾸 강조하냐면 이게 말줄임표잖아. 말줄임표라는 말은 뒤에 말이 더 남아있는데 그걸 줄였단 얘기잖아. 네. 그럼 말줄임표 뒤에 무슨 법 뭐 이 뒤에 붙을 말은 이건 이 말줄임표는 뭐를 줄여온 거다? 직설법? 직설법? 현재.
내가 너라면 그런 말안할텐데내가너아니니까그런말해버렸어 내가새라면너에게날아갈수있을텐데새가아니라서못가됐습니까코로나가지금이렇게심하지않으면우리친척집에놀러가서용돈을많이받을텐데점점점현실은어때코로나때문에못가서친척집에못가서용돈을많이받지못한다이게현실이죠맞습니까다들이제부모뭐야친척들한테그거보내면 QR 코드하나씩보내면되잖아됐습니까 오케이 동영상으로세배하는거보내면비대면시대그렇게하면동이그렇게한거아니야벌써잔다잔다잔다왜마이크꺼져안했어안했어안했어요 왜옆에주변에있는사람들이막떠듭니까 오케이 so if I were you 뭐라하고있노내가너라면 I would ask my parents for some help 하고있는데 ask for 가뭐였더라그렇죠요청하다였죠그럼 I would ask 나는요청할텐데 whom 나의부모님한테 what 약간의도움 그렇죠내가너라면부모님한테도움을좀요청할텐데점점점그러나나는네가아니니까나는나의부모님한테도움을요청하지않는다 됐습니까너라면도움요청할텐데됐습니까Okay, 그다음에 if your grandfather saw your painting, he would be proud of you. 할아버지이게좀슬픈내용이죠할아버지가뭐하신거예요돌아가신거죠지금그렇죠그래서할아버지가언제너의그림을본다면 현재너의그림을본다면현재또는미래에볼가능성없다는얘기예요할아버지돌아가셨기때문에이렇게가정법과거를하는거예요할아버지께서너의그림을본다면그는뭐할텐데너를자랑스러워할텐데됐습니까근데가능성이없는거그래서이걸이런표현을가정법과거를쓴거를통해서우리가정보를이문장속에되게짧잖아이문장이할아버지가네그림본다면그는너를자랑스러워할텐데라는표현을굳이가정법과거로했어그럼이짧은문장에서우리가알수있는건뭐냐얘가그림을잘그렸다못그렸다잘그렸다잘그렸다됐습니까할아버지돌아가셨다살아계신다돌아가셨다나는정보까지알수가있단말이에요됐습니까왜가정법과거를했기때문에됐습니까 자그래서그얘기나오면이제직설법현재로바꿔쓸수있다는거가정법과거는 because 나자 as 가 because 하고똑같은뜻으로쓰인다고했었죠 because 나 because 또는 so 등을이용해서직설법무슨시제현재시제현재시제그래서가정법속에 not 이없었으면직설법은 not 을넣으란얘기야지금낫이없었다면낫을넣으라는얘기가긍정의내용은부정으로하는얘기고낫이있었으면낫을빼라는얘기입니다부정은긍정으로하는얘기가낫이있었다면낫을빼줘야되는게당연합니다됐습니까네 okay, 그래서 If I had a map, I could show you where you have to go. Where you have to go. Where you have to go. 또밑줄꺼놨죠그쵸그렇잖아뭐하라고좀이따가좀줄여달라고뭐이렇게쓸데없이길게해놨지그치 If I had a map, I could show you where you have to go. 됐습니까 오케이그래서내가언제지도가있다면내가현재지도가있다면그렇죠자이거과거지만내가지도가있었다면이아니야내가현재지도가있다면 I could show you 내가언제너한테보여줄수있을텐데있을텐데네가어디로가야만하는지를네가어디로가야하는지현재보여줄수있을텐데됐습니까근데실상은현재지도가있단말이야없단말이야없어요그래서내가현재없다고얘기무슨시제로없다그러고있어무슨시제로현재시제그래서내가현재지도가없기때문에 because I don't have a map 내가언제못보여준대현재못보여준대그래서 I show you where you have to go 네가어디로가야될지를현재보여줄수가없다지금지도가없어지금못보여주겠어됐습니까네그래서 where you have to go 는간단하게 그렇죠 where to go 어디로가야할지죠 I could show you where to go If I had a map, I could show you where to go 어디로갈지알려줄수있을텐데점점점이라고해서꼭점점점이야 If I had a map, 나에게만약에지도가
있었다면이 아니야. 현재 있다면 I could show you where to go. 어디로 갈지 현재 보여줄 수 있을 텐데 현재 지도가 없어. 왜 텐데 점점점 하냐. 내가 지금 지도가 있으면 너한테 어디로 갈지 보여줄 수 있을 텐데 해놓고 줄임말이보다 지금 지도가 없어서 지금 보여줄 수가 없다 라는 말을 점점점 속에 숨겨놓은 거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뭐 틀렸으니까 바르게 고치라네요. 됐습니까? 뭐 고어너 피크닉 또 나왔고 뭐 여러분들이 절대로 하지 않을 행동이 2번 A에 2번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그렇잖아. 네. 조용히 하세요. 댐. 그리고 바르게 고치고 이거를 지금 직설법으로도 바꿔주세요. 직설법으로도 생각해 두세요. 다음에 내가 너라면 그의 말을 믿지 않을 텐데 소라가 더 열심히 연습하면 테니스를 더 잘 칠 수 있을 텐데 이런 문장 있죠. B의 2번 문장 같은 거인 거. 이건 소라에 대한 엄청난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 저 새끼 저거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신동이 저 새끼 저거 하, 뭐 이런 거. 네? 어, 아니 언제에 대해 언제 무슨 시제의 아쉬움이야? 현재 시제의 아쉬움이죠. 현재 저 새끼 저거 막 이러면서. 오케이. 그 다음에 C는 직설법하고 가정법하고 다 하라는 얘기네요. 오케이. 내가 언제 너라면 현재 너라면 내가 언제 갈 텐데 현재 또는 미래에 갈 텐데 점점점. 그다음에 그가 운동을 한다면 그런 건강해질 텐데 언제 운동한다면 현재 한다면 언제 건강해질 텐데 현재 또는 미래에 건강해질 텐데 점점점. 그래서 요 두 번째 거는 직설법도 해주세요. 됐습니까? 직설법으로도 위에 거는 뭐 직설법 하기가 내가 너라면 이런 표현은 직설법 하기 좀 어색한데요. 나머지 표현들은 직설법으로 한번 생각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다음에 가정법 과거 완료.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의 사실과 반대되는 일이나 과거에 이루지 못한 일을 가정할 때 쓰니까 뭐 하는 마음 언제에 대한 뭐 과거에 대한 그쵸? 과거에 대한 후회를 표현하는 거죠. 과거에 대한 후회를 표현할 수가 있다. 아 만약에 그때 그랬으면 그때 그랬을 텐데 이거 됐습니까? 뭐 내가 과거에 너를 안 만났으면 지금 더 아 과거에 더 행복해졌을 텐데 뭐 이런 거 있잖아. 아 너 만나고 되는 일이 없어 뭐 이런 거 있잖아. 됐습니까? 아 너 안 만났어야 됐는데 사실 과거에 만났어 안 만났어? 어? 만났죠. 그래서 망했다 뭐 이런 얘기 할 때 쓰는 게 바로 과거에 대한 후회 가정법 과거 완료입니다. 됐습니까? 네. 자 형태 If I hadn't met you. If I hadn't met you 한번 뭐 뜻이야? 내가 언제 너를 안 만났다면? 너를 안 만났더라면 If I hadn't met you If I hadn't met you 나는 과거에 더 행복했을 텐데 I would have been happier 됐습니까? I would have, be, have been happy 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너를 안 만났으면 내가 뭐 10년 전에 뭐 10년 전에 이런 말 넣을 수 있겠네. If I hadn't met you 10 years ago I would have been happier. 내가 더 행복해졌을 텐데 됐습니까? Would have been 여기 PP형 비동사 넣으려면 been 되겠죠. I would have been happier. 했었다면 했었을 텐데 여기 계속해서 내가 뭐랄까 과거에 란 말 계속 할 거야. 과거에 했었다면 과거에 했었을 텐데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예문 나와 있는 거 보겠습니다. 예문 나와 있는 건 If Betty had been stronger he could have lifted the weight. 그래서 Betty란 애가 언제 더 스트롱거 했었으면 과거에 더
스트롱거에서 쓰면 그가 언제 그 웨이트는 그거겠죠. 뭐 물론 무게란 뜻인데 여기서는 뭐겠어요? 그 역기. 역기 있죠, 역기? 그렇죠? 역기를 웨이트로 합니다. 그가 언제 그 역기들 더 웨이트를 리프티드 할 수 있었을 텐데 과거에 들어올릴 수 있었을 텐데. 됐습니까? 뭐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 장미란 이런 걸로 바꾸면 되겠죠. 됐습니까? 쉬로 바꾸고요. 장미란이 뭘 못 딴 거에 대한 아쉬움? 금메달을 못 딴 거에 대한 아쉬움을 이렇게 표현하게. If 장미란 had been stronger, she could have lifted the weight. 됐습니까? 아, 조금만 더 힘을 썼으면 들어 올려갖고 금메달 딸 수 있었는데 은메달에 그쳐서 너무너무 아쉬워. 뭐 이런 거. 됐습니까? 이런 표현이 과거에 대한 표현이다. 그럼 이거 직설법으로 바꿔보면 because 장미란 wasn't stronger. 얘가 if가 because로 바뀌면 자연스럽겠죠. 그 다음에 Matty wasn't stronger. 그래서 if 장미란 아 because 장미란 wasn't stronger, she she couldn't lift the weight. 언제 들 수가 없었다? 과거에 들 수가 없었다. 표현 couldn't lift the weight. If Matty로 돌려놓을게요. If Matty had been stronger, he could have lifted weight. 그가 힘이 더 강했으면 들 수 있었을 텐데 but because Matty wasn't stronger, he couldn't lift the weight. 그가 들어올릴 수가 없었다. 언제 들 수 없었다? 과거에 들 수 없었다. 과거에 셌으면 과거에 들 수 있었는데 과거에 wasn't stronger 해서 couldn't lift였다. 들 수가 없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직설법 바꾸는 얘기 나옵니다. 가정법 과거 완료를 직설법으로 바꿀 때 시제는 과거로, 그 다음에 not이 없다면 not을 놓고 not이 있다면 not을 빼줘라. 그래서 if I had spoken English well, I would have talked with the foreigner. 그래서 외국인 지나가고 나서 얘기하는 거죠 지금. 그렇죠? 외국인 지나가고 나서 내가 언제 영어를 잘한다면? 과거에 영어를 잘했던 그 당시에 이 말이죠. 그 당시에 내가 배낭여행 갔던 그 당시에 if I had spoken English well, 내가 과거에 영어를 잘했다면 I would have talked with the foreigner. 내가 그 외국인과 뭐 했을 텐데? 얘기했을 텐데. 대화를 나눴을 텐데. But because she well, I didn't talk with the foreigner. 너무 딱딱하게 돼 있는데요. 여기에 뭐 didn't speak well 해도 되지만 because I couldn't. 그렇죠. couldn't 해도 자연스럽겠죠. I couldn't speak English well. I didn't talk with the foreigner. 그래서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 뭐 여기도 didn't도 couldn't 해도 상관없고요. I couldn't talk with the foreigner.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for 뒤에 어떤 시 오면 무슨 뜻이었습니까? for 어떤 어떤 상태에 빠져들다란 뜻이죠. 어떤 상태가 되다란 뜻이죠. 다음에 3권은 준비들 하셨나요? 준비했고? 네. 동의했고? 아니요. 네. 아직 안 했고? 얼른 하세요. 3권. 했습니까? 했습니까? 오! 대답 빠르네. 너무 안 했네. 아, 넌 내가 해야 되는구나. 저 빨리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야, 신동이! 네. 너 그리고 내가 하라 했던 거, 그 뭐였어? 그 무슨 교재였어, 그거? 그 모르겠어. 이름 모를 그 교재. 뒤진다 너. 뭐였어? 그거 빨리 해야 돼 너. 그 그거 주문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집에. 언제 주문했는데? 어젠가. 어제. 와 됐다 빨리 했네. 얘기한 게 지금 보니까 2월 3일인데 그치? 2월 3일이고 오늘은 2월 17일. 빨리 해라. 쌤 이거 사서 어떻게 하면 돼요? 나한테 일단 보내. 뭐 그냥 책을 통째로 보내요? 그래.
네. 하나하나 찍어 보낼래, 니가? 아니요. 네, 그렇구요. 여기에 enough가 충분한인지 충분인지 궁금하네요. 여기는 뭐 would have pp, should have pp, could have pp 이 형태가 여러분들 생소하니까 잘 익혀야 돼요. 뭐 should have pp, could have pp, would have pp 이거. 그 다음에 뭐 play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서 무슨 뜻인지 궁금하겠죠? B의 1번. 자, 그리고 A의 1, 2, 3은 뭐 직설법이죠. 직설법 문장도 생각해 두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다음에 내가 배가 고팠으면 무언가를 먹었을 텐데는 이것도 직설법 해주시고요. 날씨가 더 좋았다면 나는 날씨를 자전거를 탔을 텐데 이것도 직설법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I wish 가정법 과거입니다. I wish 가정법 과거는 I wish it was Christmas였죠. I wish it 원래 원칙대로 하면 뭐다? I wish it were Christmas every day. 매일매일 크리스마스였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될 리는 없다. 됐습니까? 그래서 I wish 가정법 과거는 여기에 이제 가정법 과거라는 건 동사의 과거형들 비동사 같으면 were, 조동사 같은 경우에 would나 could나 should나 might 같은 거 온다는 얘기입니다. 뭔가 뭐 go 올 자리면 went 오고 make 와야 될 상황이면 made 오고요. will 올 상황이면 would가 오고요. 그 다음에 am, is, are 올 상황이면 were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were만 써놨는데 됐습니까?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하면 좋을 텐데 점점점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현재 또는 미래의 0%다라고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I wish I had a good brother. 그래서 내가 언제 바란다? 오케이. 언제 good brother를 가지기를 늘 가지기를. 근데 나의 brother는 good brother가 될 리가 됐습니까? 그래서 같은 표현은 I 이번엔 I am sorry 말고 I regret that I 정리됐습니까? 그래서 뭐 don't have a good brother. 됐습니까? 언제 안 갖고 있어서 후회하는 거야? 왜? 현재 안 갖고 있어서 I wish 가정법 과거. 과거니까 현재 아닌 거에 대한 후회다고. I regret that I don't have a good brother. 오케이, 여기 뭐꼭 not 써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냥 굿을 bad로 바꿔서 I regret I have a bad brother 이래도 되겠죠. 됐습니까? 규진이 얘기죠. I wish I had a good brother. 아닌가요? I wish. 물어봐야지. 니네 형 좋아? 이렇게 물어봐야지. 이게 동의 얘기죠. 동의 얘기. I wish I had a good brother. 동의 니네 얘기지. 아니요. 아닙니까? 니네 형 좋아? 아니요. 그럼 니네 얘기 맞네, 임마. 뭐 맞아. 다 아니오래. 너 지금 뭐 배우는지 모르지, 너. 알아요. 근데 왜 이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오래? 네, 멍때리고 있었어요. 거봐. 아, I wish. 그러니까 이제 엄마한테 한번 졸라봐. I wish I had a good brother 이렇게 하면서 쳐맞겠죠 엄마한테. 이게 미쳤나 그쵸. 싶어서. 오케이. 그 다음에 I wish 가정법 과거입니다. I wish 가정법 과거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I'm sorry that 하고 직설법 현재 방금 해봤죠. I'm sorry 해도 되고 I 해도 된다. regret은 후회하다라는 동사고, sorry는 후회하는 유감스러운 아쉬운이라는 뜻의 형용사라 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 또뭐 이제 not이 없었으면 not no란 얘기고, not이 있으면 not bad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I wish we could live in a world without any lies. 그래서 내가 언제 바래?
현재 바라죠. 우리가 언제 살기를? 현재 살기를. 그렇죠. 현재 살 수 있기를 어디에서? 거짓말이 없는 세상에서. 그렇죠. 그 어떤 거짓도 없는 세상에서 살 수 있었으면 하고 바란다. 됐습니까? 네. 그러면 가능성이 있는 거야?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사람이 말하는 태도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세상의 거짓말에 뭐 했다? 지쳤다. 이 얘기야. 말하는 태도가. 그렇습니까? I wish we could live in a world without any lies. 가 아, 있을 수 없는 일. 우리가 어떤 거짓도 없는 세상에서 살 수 있었으면이라고 내가 바래요. 라는 얘기는 나는 어떻다? 거짓에 지쳤다.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다. 언제? 현재. 그래서 그 마음 하고 있죠. 내가 언제 유감이다. 현재 유감이다. 그래서 내가 현재 유감이다. I'm sorry that we could live가 뭐로 바뀌고 있다? Can't live in a world without any lies. 어떤 거짓도 없는 세상에 살 수가 없어서 유감스럽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에 could, 그러니까 이거 다 없어. We could live in a world without any lies 하면 이건 이상한 뜻이야. 우리는 어떤 거짓도 없는 세상에서 살 수 있었다 라는 직설법 과거야. 이건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말이야. 근데 얘가 뭐랑 붙어 있으니까? I wish랑 붙어 있으니까 I wish 다음에 계속해서 완벽한 문장이기 때문에 that이 생략된 겁니다. I wish that we could live. 밑에 that, 밑에는 that 써놨네요. 생략된 거. 어쨌든 그래서 현재 바라는데 현재 살기를, 여기는 현, 형태가 현재니까 현재 바란다는 거 알겠어. 근데 여기 형태가 과거라도 현재 살 수 있기를 바란다는 얘기라는 거 알아야 돼. 이거 IBC 뒤에 이런 거 왔네. IBC 가정법 과거구나. 현재 불가능한 걸 바란다는 얘기라는 걸 알고 해석해야 돼. 우리가 살 수 있었기를 바란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현재 살기를 바라는데 현재 살 수 있을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인다. 됐습니까? 예.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해 무언가 할 수 있다면 좋을 텐데, 내가 언제 그를 위해, 현재 그를 위해 뭔가 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내가 그 로봇을 살 충분한 돈을 갖고 있으면 좋을 텐데. 그렇죠. 그 로봇 나도 사고 싶더라야. 조금 무섭게 생기긴 했어. 그 로봇 몰라? 그 로봇 몰라요. 응? 그 로봇 완전 신기하던데. 응? 뭐 그런 거였고요. 네. 그가 영어를 언제 잘하면 좋을 텐데. 현재 잘하면 좋을 텐데. 현재 잘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렇습니까? 앞으로 잘할 가능성도 없어 보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가정법이 좀 그래요. 네, 그 다음에 뭐 특별한 건 없고요. 아, 스탑은 누구처럼 해야 되겠네요. 됐습니까? 스탑은 누구처럼. 그 다음에 end 대신에 뭘 쓸 수 있습니까? end 대신에 gained라든지 또는 made를 쓸 수 있겠죠. I wish I made a lot of money. 그렇다고 또 이걸 또 고지고대로 단어 뜻 그대로 해석해갖고 위조지펴보면 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얘들은 뭐 해야 되겠다. 직설법. 됐습니까? 있는 그대로를 전달할 수 있어야 되겠고, 내가 그의 이메일 주소를 알면 좋을 텐데. 언제 알면 좋겠다? 현재 알면 좋겠다. 오케이. 언제 바란다? 현재 바란다. 언제 알기를? 현재. 자, 이거 이제 우리말스럽게 많이 써놨는데 이거 영어스럽게 하면 나는 바란다 라는 말이, 나는 내가 그의 주소를, 이메일 주소를 아는 것을, 영어스럽게 하면 주소를 아 는 것을 바란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내가 그의 이메일 주소를 아는 것을 바란다. 그 다음에 밀러씨가 영화배우라면 좋을텐데, 여기도 똑같이 나는 뭐한다? 밀러씨가 영화배우가 되는 것을 바란다 이런 표현이에요. 됐습니까? 밀러씨 생긴 거 보니까 영화배우 될 리가 없어요. 없다. 0%. 선생님 닮았는 모양이죠. 됐습니까?
표정 봤어. 난 초이 봤어. 난 초이 초이씩 눈 봤어. 당연하지 뭐 이런 표정이었어. 오케이. 그래서 아무튼 다음 시간에 할 건데요. I wish 가정법 과거 완료는 미리 할 수 있을 텐데 이번에는 언제 일에 대한 후회다? 과거에. 근데 생긴 건 과거보다 더 과거의 형태를 씁니다. had 플러스 pp나 would have pp, should have pp, could have pp가 들어있을 겁니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동이 벌써 나갔대. 안 나왔어 아직. 우와 웬일인데. 이제 나갈 거예요. 안녕히 계세요.